관악구에 장애인 가족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는데요.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부모 교육과 상담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 송원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일 관악구 청룡동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은 2만 246명으로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은 존재했지만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전문기관은 이곳이 처음입니다. 센터는 비장애인 형제 모임과 장애자녀 양육자들 간의 양방향 소통 등 장애인 가족의 정서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. 보호자나 아니면은 그 당사자가 장애인 당사자가 갖고 있는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저희도 같이 겪으면서 또 그거에 대한 정서 지원을 통해 드리려고 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.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과 다 연계를 해서 충분히 지원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.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보호자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커진 상황. 지체장애나 뇌병변, 발달장애 등 영역 구분 없이 장애인 아동에 대한 긴급 돌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장애인 아동 생애주기별 양육 지식을 전하는 부모 교육도 준비됐습니다. 가족이 객관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가 이제 주관적으로 아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점과 객관적인 지식을 얻어서 좀 더 나은 양육, 나은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센터는 추후 지역사회 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준비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게 힘이 되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.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.